이거 뭐냐 장갑을 계속 싸대기 때리면 싸우자는 뜻이라고. 아니 원래 싸대기 때리는 게 아니라 끼고 있는 장갑을 던지면 결투를 하자는 의미예요. 아 그래요? 어 저것도 모르고 오늘 친구한테 싸우자. 아 싸우자 못 쳐. 아 미친놈. 와 자, 와 난망. 합샤 무서웠어. 끝점수는 4안불. 어 진짜 안 보여. 약간 저기도 공부장님을 삼고 싶었는데 공부장님 삼으면 공부장님이랑 똑같은 놈들만 데려오는 것 같아서 안 삼으려. 아 근데 저 나름 저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제 주변에. 맞아요 저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놈들밖에 없어요. 뭔 도대체 왜? 이번에 중간에 이번에 팀이야, 저번에 기말 내기를 했거든요. 어. 제 친구랑 제 친구랑 했는데 어. 한 명이 전 과목에서 딱 하나밖에 안 틀린 거예요. 중학교 어? 점수 아니었어. 그래서 걔가 아 걔가 이겼겠다 했는데 다른 데가 올백 맞아가지고 걔가 졌어요. 누구나 공부하잖아. 서예성이랑 누구였지? 서 누구? 서예성은 여기 안 할 것 같아. 걔는 국제고등학교 신의 영역. 그러니 신의 영역도 있어? 아 걔는 아 이정현이 잡아. 누가 잡아? 이정현. 아 정현이. 우리의 히든카드 이정현. 네가 히든카드가 돼야지 새끼야. 아 제가 이정현 이겼어요. 이정현 어디 구간이야? 어 정현이 어디 가냐 저게? 걔 국제고 굉장히. 걔도 국제고서? 아 됐네. 야! 이걸 이렇게 들을 때 하는 영상 찍고 있는데? 보면 우리 페이커가 모든 길은 저로 통합니다. 페이커 싸우자. 그럼 민서는 또 멍때려서 가서 먼저 해. 이러면 진짜 조용히 있겠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파트 일단 구분하는 거 누구랑 누구 구분하는 거야? 아 상영사하고 상영사하는 거죠? 형용사랑 부사랑 당연히 쓰이는 용례가 다르니까 우리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되지.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명사를 꾸며줘요. 아 명사 수식하고요. 우어. 우어를 했고요. 부사는요? 형용사 명사제외. 아 명사 제외 나머지. 그치? 이렇게 수식이랑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지? 그럼 형용사의 위치 문장서에서 몇 가지 나와? 형용사의 위치 몇 가지야? 네 가지! 형용사 위치 네 가지!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 어디서 꾸며줄 수 있어? 앞뒤. 명사의 앞뒤 등장 등장 그치? 두 가지 얘기하면 되고 또 보아라는 것도 문장서에서 몇 가지 보아 있어? 어 주격 보아랑 목적격 보아 두 가지 있잖아. 형용사 위치 네 가지 딱 나와 나와. 그래 네 가지 딱 나오잖아. 됐습니까? 자 형용사 또는 부사의 위치를 내했을 경우에는 수식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 확인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꾸며줄 수 있는 거 확인하게 명사냐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전부냐 라고 하는 게 확인하게 다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가 명사를 수식해? 형용사. 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누구는? 부사. 부사는 형동부 부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보어를 쓸 수 있는 건 누구? 형용사고 누구는? 부사는 보어를 쓸 수 없죠. 어, 쉬운 설명이지.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어식 동사, 원형식 동사 다시 한번 안 훑어드려도 되죠? 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 해주세요. 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저 리메인 왜 오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오형식 동사 그럼 뭐 해왔어? 메헤레. 사역 동사. 지각 동사. 근사역 동사. 일반 동사 그러면서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거, 혹은 명사 보어 취하는 거, 형용사 보어 취하는 거 다 했었죠? 네, 동사 풀 기억나시죠? 네. 리브랑 킵은 뭐예요? 뭐야? 실형식 동사예요. 아 미친놈아 킵이랑 리브는 오형식 동사였잖아! 아 근데 여기 막 7로 돼 있는데 7번 그럼 국형식 동사도 있냐? 그니까요 그거 국형식 동사도 있어? 근데 세 분 한 명 그렇게 있지 않아요? 어? 아무리 옆을 터주시게 돼 국문서 1에서 5형식이 그 간추인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오는 거 어디서? 제발 이상하다 저 이상한 거 진실이네. 아니 근데 레스토랑에서 찍어. 자 그 다음에 하이 하일리 이렇게 됐을 때는 의미 차이가 아, 원래 관련이 있는 애도 없는 애도 있는 애야. 어 원래 관련 의미 그 관련이 없는 애라고 했지. 하이 자체 형용사 부사가 이미 있고요. 하이 자체는 부사로서 흥정이라는 것밖에 없지. 제일 주의해야 될 것도 하드랑 하들리 같은 거. 하들리. 그 다음에 like 이런 식으로 어, 다 뭔지 알지? 예. 자, 그 다음에 어마이스퍼 나오는 순간 얘는 누구급을 수식하는 부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베리는 누구를 수식하고? 네, 아니요. 베리는 비교급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비교급 말고 무슨 급 있어?
천안벽이죠. 내일 천안벽도 축할 수 있어요. 좋지? 아니면 원급이라고 쓰셔도 돼요. 원급 수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하포가 누구를 수식할 때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 위치가 어디로 온다? 앞에. 명사 앞에로 온다. 근데 얘가 부사 같은 경우에 부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먼저 뒤로 가셔야겠죠. 뒤에 수식.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 거 인하포의 위치 정도 한 번만 인하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해요. 안녕. 3, 4, 5 시작. 근데 너무 계속 쓰는 게 아니야. 공감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공감을 말하지. 뭐 왜 나 뭐? 아니 뭐. 어쨌든. 예? 예. 예. 오늘 옷 되게 김기태 같아요. 김기태요. 김기태는 또 뭐야? 김기명 하마. 그러고 헤네투라. 김기태 김기태 김기명. 헤네투라 아빠가 김감룡. 김신? 김기 들고 다녀도 김기태 진짜 겁났어요. 진짜 개세요. 잘했어. 1세대인가 김기태가? 아 진짜 끊지 말고 3, 4, 5 안 풀어. 아니 모르겠네. 아 공식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왜요? 아, 아. 펀트가 뭐지? 얼마? 펀트. 자금 아니야 자금? 아닌데 펀트? 미치지 않아? 펀트? 그 이미지가 있는 걸로 보면 펀트인데. 아, 펀드가 왜 내 뭐가 뭐야? 펀드라는 줄 알았네. 아, 뭐야, 이런 거. 어? 아. 저도 다른 거 모르겠네. 그건 영어 어렵지 않나? 야, 근데 어차피 다 어려울 거고. 맞아. 어느 고 가도 교통을 할 거예요. 맞아. 다 했지. 아니, 누나 같았어. 아니, 내가 대화가 안 됐죠. 개 싹 불바라니까. 대화가 되게 좋아. 대화는 대화는 많이 하는 진짜 중도야. 아니 무서운 무대로 줘. 아니 대화 가면 해체할 때 만날 거고 저도 가면 저도 오면 시우쌤이 가져가려나? 내년에 저도 바뀔 수도 있어. 세원은요? 세원 제일 재밌을까? 어! 세원 가야겠다. 국제고 떨어지고 제일 센 건 수원. 제일 세면 어디? 제일 세면 허벅지 싸우는 거예요. 맞아. 다했냐? 어? 아니요. 아, 시키는 거 더 무서워. 원래 암컷 담당이었는데 암컷 중학생 넘겨들었어. 이제 나는 애기를 키워줘야지. 야. 주원이. 아니 주원이 왜 시절을 잡아? 진짜 10일까지? 10일. 어, 재미없는데. 10일. 뭐라 하는 거야? 자수실 레이스때 걔가 저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아, 다했냐? 한 새끼씩 시킨다. 갑자기 놀랬죠? 사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나 사회 공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나는 사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왜 공부를 안 하시죠? 뭐 교과서만 보여주네. 문제는 풀리는데 입법구. 왜 정답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거 좀 공부를 해야지. 얘들아 이제는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 사이에 지금 통화해 주실 때 다 아, 아니에요. 와 진짜 와 배신자. 와 진짜 배신자. 우리는 때려라. 나 성공 못 풀겠는데. 나도 못 풀고. 아니 프린트 찍어 보여서 아, 경쟁자로서 안 찍어 보내주는 거 같아. 아니 그걸 왜 어디서 또 프린트 냈잖아. 아니 자 봅시다. 1번 자, 누나의 지금 혼자 뭐야? 혁명사지. 얘 지금 뭐로 쓰인 거야? 킵. 옷이. 그렇지. 목적격 뭐로 쓰였죠? 누가 목적어야? 그라인이 목적어였고, 킵이 동사였으니까요. 됐어? 얘가 동사였을 때 목적어고, 인클루딩 부터 시작해서, 콤마콤마 축제했으니까 그냥 얘 못 처리하면 돼. 얘기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괄호를 쳐야 곧바로 목적격 부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겠지.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5형식 동사 중에서 목적격 부어자를 누굴 취하는 동사들? 명사.
미친놈아 지금 회사 다니면 축구도 더 많이 나와. 어떻게 보호자를 형용사 취하는 거? 뭐 있어요? 심각하다. 저 진짜 공부 똑바로 진지하게 해서 알아. 조준석. 킵. 어, 당연히 잘했어요. 눈치는 있어요. 킵. 우준석. 네. 뭐? 뭐요? 이거. 뭐야? 뭘 뭐가요? 지금 질문 뭔지 딱 봐도 알잖아. 목적격 보호사를 형용사 취할 수 있는 거 킵 말고 또 뭐 있냐고. 근데 리. 뭐 앉아 있냐? 내 네, 리그 있어요? 어. 아, 양치야. 네? 예? 이건 없는데. 한 개 더 있잖아.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아, 외웠어야 되는 거잖아! 니네 진짜 이거 개념 테스트 다시 넣어야 돼. 안 되겠다. 내가 좀 쉽게 가려고 지금 응용 테스트만 보고 있었는데. 파인드, 파인드, 저 알아요. 파인드. 저도 알아요, 파인드. 킵 리드 파인드고, 외웠어요, 저. 왜 근데 대답을 못해! 아니, 뭐 확인차지. 저 봐, 지금 이거 하나도 몰라서 음빠, 이제. 자, 이거 생활이네.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를 해외에서 취할 수 있어서 ING도 들고 올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자를 해외에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세 역할 뭐야? 가주와. 그럼 얘 작품이 뭐가 필요해? 진주야. 진주야 누구야? 킵. 투킵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얘가 진주어지. 근데 뒤에 있는 또 초보장사는 뭐야? 네, 하기 위한 ATM으로 처리하면 네. 되셨습니까? 네.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아니 4번은 틀렸어. 왜? 레이트리가 아니죠. 레이트리의 뜻이 뭐야? 최근에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뭐야? 레이트. 네, 늦게라고 해서 레이트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늦게라고 해석했으니까 레이트의 품사를 뭐라고 처리한 거야? 부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I got home late. 아, 내가 뭐할 때마다? 내가 집에 늦게 나갈 때마다 내 부모님은 뭐예요? 그... 떠나요. 남길 것이다. 나 뭘 남겨! 나의 종이잖아! Leave a life on! 불을 켜놔요. 네, 불을 켜놔요. 누구를 위해서? 아, 나를 위해서. 아래층 불을 계속 켜놓으신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whenever, when에다가 뭐 붙였어? ever. 뭐라 붙였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국가관계 부사. 네, 국가관계 부사예요. 그러면 국가관계 부사에 이거 풀어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방금 해석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뭔가 할 때마다라고 했지. 아닌가? 아, 누메라. 그러면 누메라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걔는 양보잖아, 그치? 응, 어, 그래서 누메라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아닌데? 에? Anytime? When으로 바뀌어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늦게 들어갈 때마다 언제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시간절로 바뀌어 쓸 수 있어요. 누메라를 when으로 바뀌는 건 양보절일 때예요. 이거 해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둘 다 부사절이라서. 아시겠죠? 네. 아하. 얘는 영절. 그러니까 한국어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제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 이거. 아, 이거 바꿔야 돼요. 한국어 인학부가 좀 많다. 이게 풍사가 형용사였으니까. 인학부가 부사로서 뒤에서 구체수식을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make sure 하나의 동사로 보시고 여기서 뭐가 생략됐다고 인식하셔야 돼? 대신 네. 생략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처리 해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네, 선생님. 들어가셔서 식빵 풀어주세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 이게 건어가, 건어가 몰라? 아 미안 미안. 건어가 여기서 제일 잘 되는 친구. 근데 건어가 다 없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가 공부 어떻게 하려 될지 지금 감이 안 잡고. 한글 고마워서 가라고! 아니 있긴 한데. No way. Make it. 전체를 사용하는. 안 되고. 인민대는 안 되죠. 맞아. 그렇죠. 어. 아, 지금 내가 그걸로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 애들이 뭐냐 그래요.
수정고려도 안 되고 인민고려도 안 됐잖아. 그렇지? 잘했어. 예비신이 여태까지 배우시는군요. 니네가 중학생 시키는데 굳이 그렇게 취향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아니 중1까지는 그렇게 설명해줘요. 사회고서 설명할 때. 엄마가 공부를 막 하래. 수정고리면 뒤지겠지. 인민고려도 뒤지겠지. 그래서 투구정사도 안 되고 인민 당연히도 안 돼요. 띵우리엔 새끼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미학과 왔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다녀오셨어요? 되게 어릴 때 다녀왔습니다. 아 예? 다녀왔습니다. 진짜 갔다고요? 진짜 다녔어. 어쩐지 몇 살 때 갔는데? 아 머리 아파.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뭐 가서 먼저 그래도 꽤 컸을 때 갔다 왔는데 1년? 어 근데 아니요 1년도 아니에요. 야 왕따 안 당했네. 3개월 정도? 4개월? 단기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럼 되게 정말 학교를 다녔어? 아니, 학교 비슷한 거 다녔습니다. 학교 비슷한 거 너희가 학교는 아니죠? 자. 아, 제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근데 다른 데가 아프면 거기가 덜 아파질 거야. 갑자기 한국어 공부석 하나. 했냐? 했어, 안 했어? 내가 안 한 거. 와, 내 앞에 사람 죽었어. 진짜 아프겠다. 괜찮아, 영호야? 영호 다음 1호. 와 진짜 준서야. 진짜 왜 이래? 준서야. 뭔가 준서 준동 이런 느낌. 준서. 진짜 재밌다. 준동이 와. 됐어? 아 진짜 재밌다. 준동이 됐고 너무 잘한다. 아 진짜 개대. 아 개필 묻어. 아 아 아 메리카노. 아 메리카노. 일. 꼭 빵 먹고 싶다. 자, 가볼게요. 아, 아직이에요. 테이스트 어디? 이런 이씨. 윌, 테이스트, 베리. 테이스트 어디죠? 뭐라고? 여신이야? 저기 근데 미식점이 있었는데. 어쩌라고. 미식점이 어려운 면 다 가능하네. 진짜. 아, 그만해. 뭘. 뒤에서 지칭이 한번 봤는데 머리에서 아 찍혔다 그러니까 묻는 느낌 찍혔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가봅시다. 아아아아아 이 테이스트 이것을 만들 베리 스윗. 자 동사 뭐야? 유지 오 됐다. 염두에서 나이가 동사지. 그러면 그 전까지가 다 뭐야? 목적어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 목적어 안에 것이라고 들어서 목적어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시 한번 주어서 찾아 주셔야 되겠죠. 주어가 누구야? 사용하는 건체리를 사용하는 것 얘가 주어지. 되셨어요? 동사 뭐가 함께하다. 그렇지 뭐가 함께하다. 얘가 몇 점씩 동사의 특징이야? 모양식 동사의 특징이야. 그렇지 그럼 파이가 나 못 적어서 그러면 매우 달콤한 맛이 나다가 오씨가 되겠지. 오씨 됐어. 그럼 오씨 안에 다시 누구랑 누가 합쳐져 달콤한 맛이 나다. 달콤한가? 어떤 맛이 나다지. 그럼 누가 합쳐진다. 그렇지 감각 동사랑 보호가 다시 합쳐진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되셨어요? 네. 그 앞에 있는 파일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왼부터 파일까지 냅두고 keep in mind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제일 안에 들어가야 될 거 뭐야? 목적어. Using dried cherries. Dried cherries. Will. 아이고 씨. 아 틀렸어. Will. 이제 using dried cherries 그 다음에 will. Will. Make it taste very sweet. 이시예요? 어? 이시 없죠. 스위트는 뭐야? 얘 뭐라고요? 카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 카이가 없죠. 카이가 앞에 여기 있었잖아. 카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아온 거니까 약간 여기 왔어. 여기. 여기 있었죠. 여기 뒤에가 안 보여요. 이 테스트 배 아 오케이 주셨어요? 자 이거 왜 테스트 형태로 써야 돼? 아 왼쪽 메이크가 마케 메이크가? 그렇지 사역 동사라서 동사 원형으로 원형부터 가서 주셔야 되겠죠? 보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원급 비교 끝은 한 형태 구분하는 거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되지? 원급 비교 무슨 비교? 원급 비교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 그렇지 에드에드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비교라고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원급 비교 됐습니까? 비교급 비교랑 최상급 비교까지 뭐야?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와 있는 as의 품사는? A. 부사라고 그랬지. 왜? 원급이라는 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상용사나 부사에
원형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비교급도 형용사나 부사에다 뭘 붙여주는 거? 뭘 붙여주거나 뭘 붙여주는 거였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모호한 이라는 표현이 되려면 더 플러스? EST. 아, 그렇지, 최상급. 최상급이라면 형용사나 부사에다 뭘 써주셔야지? EST를 붙이거나? Most. 네, Most라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영어는 왜 하나도 필기를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이 형식 EST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유추는 해봤어요? 예. 진짜로? 네. 렉스칸은 근데 왜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닌 줄 알았는데. 렉스. 아니 저희만 왜 반을 왜 더 그게 세 보여서 렉스를 하셨대. 강 렉스. 아 근데 강 렉스 자기 영어명 아니래. 자기 영어 이름 따는 거래. 그럼 렉스칸 얼 하면 안 돼. 저희 비교급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랑 기분이 나빠. 아 영수가 세 보이나? 렉스보다 티앙 서비스가 더 센. 티앙 서비스 티앙 서비스 똑같은 거잖아. 티렉스죠.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다른 거예요. 렉스는 좀 더 작은 거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좀 더 큰 거 아니에요? 개소리야. 티라노사우루스를 티렉스라고도 부르잖아. 티렉스는 그 로데리아 버거인 거 아니야? 아니 맞는데, 아 진짜인데 내가 최근에 개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거 뭘 물어봤어? 티렉스 그거 버거인 거 아니야? 맞아. 아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버거라고. 어쩌라고. 거의 티라노사우루스 구야 들어갔겠냐? 야 들어갔을 텐데 왜 그런다. 왜 어떻게 들어가? 손으로 안 맞춰? 자, 자, 이 질문인 거 비교급에서 준비한 표현 뭐라고 하셨어요? 에트나 댄 뒤에 뭐 하나 나왔었는지 경영연결 잘 잡아달라고 했어요. 경영연결.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대동사 개념 나올 수가 있지. 대동사 뭐였어? 대신하는 거. 동사 대신 쓰는 거, 그치? 대동사 무조건 두 가지 아니었지. 비동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비동사로 받아오시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두더지로 받아오시는 거였죠. 두더지.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없었는데. 비동사는. 자, 원급 때문에 애즈 애즈 사이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무엇을 깨고 보면. 에즈. 앞에 있는 에즈를 깨고 보면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에즈가 부사였던 에즈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시고 분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형용사가 올 자리인지 부사가 올 자리인지 누가 선택한다고 했어? 동사. 동사가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동사가 불완전 동사면 형용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완전 동사로 짝꿍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비교문에서 똑같이 병렬연결 찾아주는 거 문법적 성격이 똑같은지 확인하시오. 그래서 소유대명사 포인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단복수형으로 받아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동사 말고도. 네. 채아야, 내가 방금 뭐가 중요하겠어? 대동사 받아오는 그거 말고도 뭐가 중요하다냐? 못 들었어. 죄송. 뒤진다. 소유대명사를 써야 될 자리이거나 아니면 단복수 명사를 받아오시는 거 앞에 또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와야 될지 똑바로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소유대명사 준언어로 풀어주면 누구 플러스 누구라 그랬어?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됐죠? My cat 줄여서 mine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자, 비교급 관용비어 더비급이 나와있어요. 그치? 더비급급 더비급급 그래서 형태를 맞춰서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더비급급 더비급급 사실은 미래적분사 활용해서 다시 한번 바꿔 쓸 수도 있는지 물어봤었어. 에즈 유 트라이 harder you get better. 그치? 그럼 여기서 better의 원형은 뭐였어? 굿이었죠. 굿이나 웰에 이제 비교급 불규칙변을 하는 모양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보호자리에 있던 비교급도 더비교급 형태가 되면 그러니까 문장 앞으로 풀려나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미 앞에서 네모 문법에서 많이 했던 파트라서 설명도 길게 안 할 거고요. 그러면 5, 6, 7 해주게 합시다. 집중해서 5, 6, 7 빨리 끝냅시다. 어렸을 때 티렉스도 광고 보고 충격 먹었어. 네.
남자 부부 댄서가 나왔거든요. 어 맞아. 그때 되게 유행했던 댄서들. 네? 남자 댄서가 앉아 있으면 여자 댄서 사이에 껴요 이렇게. 아 맞아. 어렸을 때 그거죠. 아 맞아 맞아. 나 그거 한번 기억난다. 어렸을 때 그거 실현 보거든요. 우리 난 강남 사이에 난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 나왔어? 기억. 그치 그럴 수 있지. 뭐야 무슨? 네. 40대. 우리 새끼야? 그럼 40대? 40대래. 아. 더 된다고? 제일 통받는 게 그거 알죠? 나이를 비슷한데 애매하게 약간 더 높아서 불렀을 때 제일 예뻐요. 약간 38살 좀. 어! 정답! 아니 그거 하다 보면 된다니까. 아, 조용히 해! 인정 빨리! 인정! 아, 20년 전 87년생이죠. 저희 동사가 없는데? 쌤이 35요. 진짜? 더비더비 약간 88년생 같으신데. 와 올림픽 7개 관련 성대 아니다 다 꺼져주세요. 아니 86이신가? 더비더비 86부터? 아 그 너무 심했나요? 예 86년 16살이야 그게 이제 내년에 40 아 아니 그건 아니지. 내년 무슨 말이야. 아주 그까지 안 봤어. 아 그니까요 99가 왜 새끼야? 아직 다 안 했어요, 선생님. 힘들어. 팔찌! 움직여. 이렇게 욕 맞았어. 아연이 웃을 때마다 얼굴이 약간 하멘탈 내려와. 하는 웃음 이렇게 접혀. 눈이 이렇게까지 눈을 말고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 맞았어. 약간 재밌어요. 만화 캐릭터처럼 정말 눈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약간 재밌어요. 좋습니다. 순간이다. 국제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아니 추천하지 않았어 국제고를. 아니 근데 문과애들이랑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근데 약간 뭐.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아빠한테 말했거든요. 아빠 그거 듣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헐. 오케이. 왜냐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 있을 때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이런 유형이면 가도 돼. 뭐 상상고라든지 한빙고라든지 다 이런 유형들 아니면 천연불일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다 괴물들만 모아놓을 거 아니야.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더 자극받아서 더 빡세게 할 수 있어요 하면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여제고하고 자퇴율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 왜냐면 내노라하는 괴물들만 모았는데 거기에서 괴물들 사이에서 내가 더 엄청난 괴물이어야 생각이 나오는 거고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중압감을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외고에 있다가 자퇴하고 일반고로 들어가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가면 서해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외고에서 자퇴하고 일반고 서해에서 내가 면접부터 찌발로 반대로 약간 예성이 300명이 고생한다 생각해. 내가 면접부터 찌발로 만약에 졸졸업한 한 100명은 이성이고 100명은 서해성이고 조기 졸업한 100명은 중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못 보면 재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실체수를 왜 막 왜 못해? 만약에 이렇게 거만하게 선생님을 쳐다봐. 아니 거만한 게 아니야. 아니 이런 목이 아파서 그래. 빨리 얘기해. 목이 무슨? 그러니까 그 조기 졸업하면은 1년 더 빨리 보잖아요. 그럼 수능 못 보면 추상훈 씨 왜 재수를 못 해? 우리가 재수 바뀌니까 공부를 잘 사는 거야? 아니 바뀌어도 뭐 바뀐다고 못 보게 강제되는 건 아니잖아. 지가 힘들 뿐이지. 우리 때도 재수하면 문과에 원래 미적이 안 들어갔었거든 문과 수학은 저희 때. 근데 문과 애들 재수하면 미적 들어가는 수학으로 바뀌었었어. 허. 아니야 근데 미적 아니었나? 미적 맞았던 것 같은데? 미적 지근하네요. 와. 나 오버하도록 할게요. 진짜 개 최악이었어. 네 근데 준다 네 거보다 재밌었어.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맞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원더러서 저희 편집자님과 들어가셨어요. 관련 처리하시면 되겠지? 제가 우선권. 뭘로 붙였냐? 비교. 네, 그치. 비교급으로 나와있어요. 그럼 비교 대상 지금 남자의 그것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남자의 그것이 뭐야? 기대순이요. 그렇지. 앞에는 life expectancy 역을 나왔으니까 이것은 단수였어요. 단수였지. 그럼 제수 맞아야 틀려요. 네, 맞는 문장이죠. 되셨어요? 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어떻대? 남성의 기대 수명보다는 어때? 그치? 당연하네. 왜 당연해? 맞다.
남자애들은 사고 많이 치. 맞아, 사고를 많이 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실제 유전자 자체에서 약간 면역 체계 자체가 X 유전자에 좀 더 많대요. 그래서 X0는 유전자 이상으로 X0는 태어날 수 있거든? 저칼로리. 어? X0요. 그러면은 트랜스젠더들은 수명이 늘어나는. 걔는 우와. 갑자기 염색체를 X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생식기만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X는 Y를 태어나고 X는 X를 태어나. 뭐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 Y0일 때는 아예 애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냥 뱃속에서 그냥 없어져요. 네, 근데요, 그러면은 트랜스젠더를 했어요. 남자를 만날 수 있죠. 저 만나고 싶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미친놈아, 자국을 어떻게 만들어? 지금 인공자국 만들었냐? 야, 인공자국. 바꾼다. 야, 인공자국이 만들어졌으면 여성들이 그냥 인공자국 이용하는 사람 많았을 거야. 순수한 동근. XY와 XY 염색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XY랑 XY랑 만나면 개이겠지. 아니, 그럼 임신 못해요? 임신을 어떻게 해, 미친놈아! 자궁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바꿔야 돼. 자궁을 이식. 인공자궁이 만들어졌으면 현대 여성들도 인공자궁 이용하면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요? 투젠, 둘 다 투젠인데 그러면. 한 명 투젠이면 뭐해? 못 만들자. 한 줄 성기가 만들었잖아, 생식기가. 뭐? 둘 다, 근데 둘 다 투젠이 가능하지 않나? 뭐라고? 그러니까. 여자인 남자고 남자인. 근데 그런 사람, 사귀는 사람 있어요. 있겠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야. 근데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젠더면 자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자궁을 적출을 하겠지. 적출까지? 그거를 이제 남자한테 남의 장기를 함부로 사람 몸에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야. 맞아요. 장기 이식 받으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돼요. 내 몸에 타인의 장기를 끼워놓는 거잖아. 평생까지는 안 해도 되게 긴장하거든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질병에 더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지. 장기를 내가 끼우고 싶다고 해서 그냥 끼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몸이 RMA인 줄 알고. 미친놈이야. 지금. 자, 갑시다. 8번. 아니, 6번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같아요. 왜 틀려? 이거 무슨 백스였어? 비교, 얘도 비교권을 지었죠. 뭐야? 그래, 대응기에 나와있게 지금 동상 원형이 나와있는데 이게 동상 원형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치? 네. 되셨어요? 그러면 뭐 어디랑 지금 일치를 해야 돼? 투두랑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해석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지. 네. 되셨어요? 아, 네. 여기, 아니, 여기까지. 아니, 아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주어졌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도록,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얘가 지금 분명서로 써야지. 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요. 그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보다. 인. 그렇지, 인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직접 처리를 해주는 것보다 그걸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기 때문에 해주는 것.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좋다라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치?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명령을 연결해줘야 될 건 뭐야? Empowering이랑 Doing을 연결해줘야 돼. 막 대동사는 해석을 일단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봐야 돼. 뭘 받아봤는지 제가 확인해야 돼. 이건 진짜 대동사도 안 해. 이건 변결 연결이야. 됐어. 원래 문장 두 개 써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 두 가지 원래 문장이 있어야 되지. 네. 됐어? 어, seem good. 원래 이게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얘도 doing it for him seems good. 원래 두 문장이 있어야 돼. 됐어? 근데 두 개의 행동을 비교했더니 뭐가 더 좋다? 권한을 부여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가 배럴로 바뀌면서 똑같은 seems good이 있어야 없어요? 어, 생각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주워서 그거 싫어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해서 못했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주어를 동렬연결한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시다. 7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더비더비. 그렇지, 더비더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easy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더비더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원래 문장으로 바꿔서 써봐. As the differences in temperature. 이것이 깎아버리겠냐, 임마? It is here.
조필 조필 그래서 이제 생략이었고 이제 생략했다. 됐어?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주도 무슨 용법이었어? 아니요 과자 주도 용법이었죠. 되셨어요? 아니요 선생님 이 주가 어떻게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를 자꾸 영어에서 이렇게 팔아먹는 머리의 경우들이 있거든요. 더비급급 더비급급 썼을 때 없어도 니네 무슨 말인지 알잖아 라는 느낌으로 비동사를 이렇게 생략해. 더비급급 더비급급 이게 완벽한 에이틀과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썼을 때는 동사를 마운드로 지울 수가 없거든요? 주어 동사를? 네. 근데 더비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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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쓰면 이게 지금 완벽한 문장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제 구문으로 바꿔서 써준 거지. 그랬을 때는 아 무슨 말인지 없어도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지질 못하러 생략을 해주는 경우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만만하게 생각되는 놈이 비동사야. 어 진짜 써도 맞고 여기에 이즈를 써도 맞고 안 써도 맞아요. 그럼 이 사이에도 이즈를 써도 맞고 안 써도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른 동사면요? 다른 동사 생각 못해요. 비동사만 그랬죠. 아. 맨날 접근 나오는 게 비동사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짚어줘야 아직 풀 문제 많은데.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그러면 니네 금일날 막 와가지고 나야 돼. 그러니까 그 엄청 피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손에 주죠. 불량운동 하지 마. 멋있지. 농민 봉기. 봉기 한번 일으켜볼까? 김정환이 난다 한번 일으켜봐. 거의 막 대량학살 일어나. 일으켜봐. 제노사이드 한번 일으켜? 우와. 대량학살 무신 정권. 이렇게? 자 아무튼. 아 쌤 그러면. 아 근데 솔직히 해석 말고 모르는 단어 찾아오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그냥 X만 가! 김리우 있는데 가! 아 리우는 싫어요. 아 근데 진짜 아니 이게 해석이 있다. 안녕하세요 계속 개질할 때는 지금 대표님 무서우는 수가 있다 이 알바 새끼들. 알바 새끼들 설득하자. 렛츠 퍼스웨이 벨스웨이 정답. 내가 저번에 해보려고 그랬거든. 포스의 주어 뭐, 왜 되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동사 자리 준동사 자리 동사 자리 준동사 자리 그치? 위에 하나 더 있어요. 파트 1 하나 더 있어요. 꺼져. 아 2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반복할 때 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대동사 활용한다고 그랬죠. 됐어? 대동사 누가 일반 동사는 누구를 대신 썼어? 너지. 네, 아까 너지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할 때는 누구를 쓴다? 비. 네, 비동사를 확인해서 써주셔야 된다. 됐지. 병렬형사 왜 쓴다고 그랬지? 똑같은 거 그렇지, 똑같은 거 또 쓰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동일구조, 동일단어 생략을 위해서 했죠. 좋습니까? 자, 밑줄 쳐지면서 ING나 PP 앞뒤로 병렬형사를 하시고 무슨 접속사 생각해야 돼? Error. 무슨 접속사 생각해야 돼? 등위접속사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등위접속사가 있다면 등위접속사에 뭐가 있다고? And or. And or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ING를 무엇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야 지금?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자리에 우리 누가 나와야 돼? ING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과의 관계가 무엇이라면? 주어입니다. 운동이지 않을까요? 예, 운동이라면 어. 앞에 나온 거 이제 동사가 목적격 보호로 ING를 취할 수 있는 거 파인드킥밖에 안 나와있는 하나 더 추가하면 누구 있어? 우리 리 있다고 했죠. 혹은 지각동사에 see, hear, feel 뭐라고 두고 있어? listen look at, listen to, 또 notice 또 see, observe 또 watch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선생님. 다음에 빈칠 표현으로 나와 있는 순간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함정 카드로 걸릴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냐? 뭐 BBD ING랑 스펜드 시간도 ING는 이제 익숙하게 잘 찾을 텐데 은근히 아무 생각 없이 내빼고 푸시면 추다음에 ING 나온 거 여기서 낚여주신 분들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더 보시고. 네. 그다음에 refer to. ASP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를 지금 무슨 태로 쓴 거야? 수동태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다음에 에즈 나와 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건 얼라우드 지금 몇 형식 동사였어 원래. 주어 다음에 얼라우드면 5형식 동사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이 친구 동사 어떻게 돼? 뒤에 달라붙으면 되겠지.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선생님. 왜? 저희 에즈 뒤에요. 어. 주어 동사 써야 되고 명사 써야 되고. 명사. A를 B라고 부르는 거니까. 아. 저 간주 동사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 네. 어, view, C 지난 시간에 했잖아. 됐어? V 뭐지? 메이커 한 시기가 뭐지? 아니, 괜찮아. C, C 아니에요? V 붙이는 거 미안해, 아니야? 갑자기 890! 주거 2000점 미안해, 20, 20. 아, 진짜? 언제 봤는데? 아니야. 890! 나 20점 맞았다 했잖아. 아, 주거 100점이었는데. 아우. 100점 빵! 어? 쩍쩍 오바. 오, 와 진짜 기념이다. 와 진짜 개장한다. 성화유 분명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내가 1학기 때 목도를 지나다니는 성화유를 봤을 때도 맨날 이런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겁나 쌩한 표정으로 맞니? 이러면 뭐야? 이러고 지나갔던 놈인데 그치? 지금 조도 많이 쳐놔가지고. 자 890 빨리! 중국어 진짜 개장한다. 나 중국인 같다. 야 중국어 미달한다고 좋지만 중국인 같다는 나쁜 건가요? 진짜 별로 안 좋아. 진짜 중국인이라고 하면 안 돼. 파인딩스는 뭐야? 어, 진짜 몰라. 뭔가? 중국인이 혼내시겠지. 왜 이렇게 인사가 떠나왔지? 공주님. 공주님. 저요?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파인드가 문제 해석이 안 되는지 그거는 못 풀겠어요. 파이팅! 아니, 그 말 내가 했으면 엄청 혼났을 것 같은데. 맞죠. 어, 파인드. 너랑 경진이랑 시우쌤 평선님이 시우쌤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시우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이 똥을 쌀 수도 있지 지들은 똥 안 싸! 저소거림이 쥐셨다. 나보다 좀 더 집요해. 아, 그 친구가 시우쌤 했었는데 뭐 그 말씀에 막 1시까지 안 보내주신 제...
새벽 1시? 아니 다 하면 보내지. 다 했는데 뭐하러 잡고 있어? 새벽 1시? 새벽 1시까지 잡을 수 있지. 그래야지. 나 실생이랑 플러스 잡아 2시간 동안 보면 대박 아니야? 맞아. 애초에 뭐야, 다, 다 있냐? 아니요. 와 쭈이 좋지. 메이커 1시. 아 맛있겠다. 어? 뭐가? 프라이드 푸드 10번이에요. 저녁 왜 먹어요? 아, 오늘도 저녁 얘기야? 저녁? 나 항상 닭발, 족발, 보쌈 먹는다. 맨날 메뉴 간장 계란밥! 찐따! 그거 먹고 왔는데 먹어서. 찐따! 개맛있는데 찐따 보다는 저는 개린 닭도리탕을 좋아해요. 와 진짜 맛있어. 개린 닭도리 마늘 많이 넣은 거 말씀해. 마늘 엄청 넣는 거. 마늘 그리고 나는 꼭 감자를 추가해서 먹어. 오, 쌤 혹시 그 안경 역할이 빔 프로젝터의 빛을 블루라이트 맞아요. 이거를 체크하는 이 센스. 근데 안경 없어도 보여. 내가 안경을 내렸어. 유재석 내려가는 거야? 유재석 안 내렸다고! 와 진짜 와 똑같다. 와 와 이거 너무 와 유키스 와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남자 해보자. 와 진짜 8번 무슨 와우 요새 왜 가위바위보 안 해요? 귀찮아. 8번 맞아요. 선생님입니다. 이드 하우스가 그거 푸는다는 건 맞습니다. 우리 찐따들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브레이크가 지금 무슨 자리야? 목적격 무슨 자리야? 한번 주의를 해야 되겠지. 해보고 관련 소동사 사역동사 떠올리기는 해야 되지만 사역동사로 무조건 원형 쓰는 거랬어? 아니요. 많이 나왔어. 브레이크 무슨 동사? 하동사. 하동사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원형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수동으로 인식을 해야겠지. 그냥 수동으로 인식해서 뭐를 써줘야 돼? 브로큰. 브로큰을 써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거로 잡으시면 해서 그러면 나중에 검증만 하시면 돼요. 됐지? 그럼 그는 집이 털렸어요. 됐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살렸네요. 그래서 도둑이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또 보겠네. 어디를 통해서? 부엌문을 통해서. 약간 전형적으로. 뭐라고? 아, 진짜? 왜 크리스마스가 나왔는데? 제 친구 집이 지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예? 그게 벌써 두 마리 잡았다는 예? 근데 업체에서 걔네들은 벽에 달려서 더 나올 수도 있대. 예? 아니 세스코 불러야지. 무슨 집에 샀는데? 와 집이 어디 있길래 쥐가 나와? 아파트야? 아파트야? 라따뚜이는 아파트야? 자고 있는데 쥐 모양이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어디에 사는데 쥐가 나와? 진짜 아파트에 쥐 안 나올 거냐? 아파트 사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럼 막 다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야 아파트에서 쥐가 어떻게 살아? 몰라. 아니 그럼 막 가스레벨 그럼 다 갉아먹으면 잘하면 바꾼 다음에 개기업됐다 진짜. 헬스로 짓는 다 개기업됐다 진짜. 딱 목덜미 딱 잡아가지고. 쥐가 생각보다 이런 거 밤에 공원길 이런 데 잘 보면 쥐나 새끼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 그지요. 생각보다 큰데 꼬리가 더 길어. 근데 꼬리가 진짜 약간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되게 커다란 사이즈의 통통한 지렁이를 한 마리 달고 다니는 듯한 꼬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거 좀 좋아해요. 제 친구 집안에 많아요. 제 친구 집안에 많아요. 고양이 크긴 아닌데 리오 햄스터 살아있나? 고양이 크긴 벌레 크긴 아닌데 그 중간 사이즈인 거예요. 근데 엄청 돌아다니는 쥐인 거 같아. 귀찮다. 아! 세원도 가면 곡둥이 나와. 아 곡둥이가 뭐예요? 아 진짜 개싫어. 엄청 크게 투명한 약간 귀뚜라미처럼 생겼는데 겁나 커. 다리가 엄청 길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뛰어오르는 이렇게 깍꿍하는 곡둥이처럼 이제 배드민턴 차이로 벌레도 나와요. 그리만한 내가 본 적은 없어. 제 콩벌레는요? 콩벌레는 왜 그렇게 많다? 많아. 아 그런 거 진짜 많겠다. 그치? 예. 자 9번 오늘 할게요. 9번 파인딩스가 뭐야? 찾는 것들. 설립자가 있네. 설립자 연구? 연구 결과. 네 맞아 연구 결과. 오. 난 알고 있었어. 아 안 축하. 그럼 얘가 좋아했잖아. 같이 시고 얘가 좋아했고요. 누가 누구세요? 퍼블릭 히어링. 나 정치 안 좋아. 말을 안 되겠다. 정치고 싶냐? 자 그럼 얘 지금 동사다리 아니야? 아니야. 퍼블릭이 무슨 동사야? 하동사. 하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 그러니까 PP
스티 형태로 쓰는 거 맞아요, 그래. 네. 맞아요, 수식이지. 그럼 네. 파인딩과 퍼블리시드 사이에 두 단어 생략이면 뭐야? 위치, 월. 그렇지, 주관다 플러스? 호. 형태로 사용해야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10번은? 틀려요. 왜? 이링. 왜? 이링이나 투이즈로 바꿔줄 수 있지? 네. 왜?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 자, 일단 콤마까지가 무슨 절? 네, 네, 여기가 지금 모동적이지. 그럼 이제부터 뭘 써줘야 돼? 주자. 주자를 써줘야 될 자리지. 근데 주자를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동사 누구야? 네, 캔부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또 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적 끝까지. 댐까지가 봐. 주역하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추를 써주던가 그냥 ing로 붙여 써주시면 되겠죠. 얼마나 재밌냐? 예요. 네. Yeah. 회사 됐어? 예요. Yeah. 맞아, 그랬다. 아직 그냥. 주말에 방 세겠네. 주말에 시험 끝나네. 시험이 끝났지 인생이 끝났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뭔 연명이야? 마지막 끝난 이제 한 차에 한번 놀아볼라 했는데. 저희 다 같이 고민처럼 왜 대통령을 왜 안 그래? 내가 대신 이격점제가 너무 싫어. 아, 근데 종치 성향을 하는 거 아니고. 아니, 고교학점제가 안 돼. 그 사람 때문이 아니지. 누가 봤는데? 아니, 교육청인데, 교육청은 근데 5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바꿔야 돼서 그냥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쪽 과정. 그 사람 지도 왜 교육청을 바꾸고 있는 거지? 짜! 어씨! 야호! 이쪽 한 명을 듣고서 안 가지. 근데 너가 부동산 공부하고 세운 거 같지? 근데 너가 세운 거 같지? 1년 꼬르면요, 생기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두 번 쳐져요. 와 선생님 엄청 유력한 문제 많은 친구 갑자기 입시를 그만뒀대요. 그래? 아 그 네 보고 막 뭐라 했던데? 아니다. 내 뒷담 꺼지는 거 어차피 성적 3에서 갑시다. 그럼 왜 간 거야? 그럴 수 있지. 아 실력. 이렇게 넘기는 거야. 학계. 친구가 포기했다는데 저는 그냥 끝나고 좋아하고 있다니. 자 준비해주세요. 조용. 시작. 아, 나 오는 거 같은데.